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? 드라마 보는 걸로 아내한테 사랑 받을 수 있어요. 어, 뭐예요? 야, 저희가 지금 저기 뭐야? 저기 오빠인 거야? 친오빠야? 그래, 물어보죠. 어, 맞아. 저 친오빠야. 어. 그러는 거죠. 나는 귀찮아서라도 말 안 해줄 것 같은데. 귀는 TV를 보고 있고, 말은 또 나한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. 설명을 해주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사실 조금 귀엽잖아요. 그렇죠. 아직은 귀여울 때지. 정말 근데 그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도 풀리기가 되게 쉽더라고요. 저도 물어보긴 물어봐요. 저도 집사람한테 이렇게, 뭐야? 그래서 저 사람이 오빠라는 거야? 예. 야, 그럼 뻔한 거야.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냐? 아, 예, 두 번, 이리 먹고 좀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정리 제가 다 해요. 맞아요. 뻔한다고. 그러면 저희는 집사람이 같이 TV를 못 보는 이유가 제가 한 군데 방송을 오래 보는, 못 봐요. 그러니까 산만해요, 제가 되게.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채널을 돌려.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채널을 돌리니까 짜증나잖아요. 한 번은 막 돌리니까 집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보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앞쪽으로 가. 그러니까 리모컨 이 전파가 딱 만나는 그 시점에 앉아서 이렇게 못 돌리게 해. 앞에서 쓰면 막더라고. 드라마를 보는 걸 왜 자꾸 틀고 당신 딴 데로 보냐고. 알았어, 그럼 뭐 원래 봤던 사람이 봐. 그리고 리모컨을 줘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. 그럼 집사람이 물어봐요. 어디 가시게요? 아니 뭐 TV도 뭐 보고 또 없고 못 보기도 하고 뭐 그냥 술나 먹어주지 뭐. 그러면 다시 리모컨을 줘요 저한테. 근데 최청호 박사님, 네. 남자들이 유난히 더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공소불안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주위 집중력 문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뇌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.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뇌 속에 피가 15% 정도 더 많아서 사실은 대화 같은 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뇌가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. 여자들은. 그래요. 근데 남자들은 대화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고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채널을 돌리게 되는데 결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리모컨은요 좀 봐줘야 돼요. 여자분들은 쭉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을 같이 살아왔거든요. 그렇지. 근데 그걸 뺏어가면 그건 그냥 내 삶의 반이 날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. 특히 10시 시간대에 그 로맨스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활이 바쁘다가 내 감성적인 이 사랑이 끌어오릅니다. 그때 울면서 느끼는 그 여자를 그냥 놔두세요. 하면 그날 밤은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.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점. 마지막에 조심스럽게.